오늘은 9월 9일 월요일입니다. 아직도 스탬프 투어가 끝나지 않아서 저희는 강원도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첫 번째 목적지는 양양에 있는 포개러지인데 최대한 휴식을 줄이고 일찍 강원도에 도착해서 캠핑도 좀 일찍 해보려고 아침부터 오랜만에 부지런을 좀 떨어봤어요. 지금 여기는 경기도 광주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한 30km 왔나? 30km, 40km 오는데 1시간 반이 걸렸어요. 되게 괜찮니? 안 괜찮니? 엉덩이가 너무 아파. 그래도 이제부터는 빨간색이 없다, 내 비에. 네, 신나게 쏘고 가야지. 그래, 이제부터는 조금 나을 거야. 네 꿈을 펼쳐봐. 아, 진짜 탈것 같다. 들어와. 아, 진짜 시원해. 확실히 아침 저녁으로는 진짜 많이 시원해졌어. 네, 이제 터널입니다. 저런 거 너무 예쁘지 않아? 저 풀이랑 꽃들로 이름 써놓은 거? 지역 이름? 저건 돌인가 봐. 여기가 이제 한계령입니다. 왜나 기억이 없지? 여기 가봤어? 우리? 아니. 안 와봤으니까 기억이 없지. 아, 이쪽 길도 안 갔구나, 이전에. 어이없어. 보여줘. 거꾸로 꼬마 타는 모습. 까불지 말고. 왜? 오토바이는 하나도 안 기울어지는데? 그냥 일자인데 일자. 근데 이게 지금 설악산을 가로질러 가는 건가 여기서부터 드리고 가볼게요. 보네. 들어가고 들었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가면서 조금도 내고 같이 땡겨주면서 와, 해발 900m. 이제 귀가 먹먹해지고 있어. 양양입니다. 와, 여기는 해발 920m 한계령 정상입니다. 백두대간. 겁나 멋있다. 그치? 와, 대박인데? 네? 아, 재밌어요. 네. 우리는 강원도 춘천에서 부산까지 오토바이 타고 일본을 갔다 왔어요. 일본이요? 대박. 그러니까 오토바이 탈줄 아는 여자를 만나야 돼. 정말 추억이. 우리 부부 싸움은 안 하잖아. 오토바이 타고 나서. 와. 이거 봐. 다시 가봅시다. 진짜 멋있다. 앞에 봐, 이 양반아. 듣고 싶어? 우리가 생긴 부분이 이렇게 먹구렁이 잔뜩 껴있고요.
우리가 설치 않은 이곳은 하늘이 너무 맑아요. 이런 걸 봐요. 저희는 캠핑장으로 이동합니다. 오랜만에 캠핑장에 일찍 가는 것 같아요. 어? 여기 옆에 아니야? 아, 저기네. 이거 솔바다 캠핑장. 입구에서 체크인을 해야 해요. 관리사무소에서요. 자, 일단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왔어요. 네. 뭐네요? 우와, 좋다. 여기로 할까? 어, 그래. 자리 어때? 마음에 들어? 짜란! 오늘의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태기가 택마카세를 해준다고 해서 태기는 셰프니까 의자에 앉고 저는 대접받는 날이라 좌식 모드로 했어요. 배고파요. 네, 막걸리부터 마실까요? 아, 일단 막걸리 한 잔 할까? 배고프니까? 일단은 굉장히 배고프네. 안녕하세요. 네. 사약을 받으라. 감사합니다. 옥수수 맛 사약이네. 나 옥수수 막걸리 좋아해. 짜라짜라짠. 이 맛이 역시. 아우, 모기들 진짜 토치로 싹 다 지지고 싶다. 오늘 우리 음식을 책임져줄 바로 때. 아, 맞지 맞지. 짜란. 그냥 이렇게 뒤집어서 촥 하면 돼.
거기까지 1초면 된다고. 이 하루 때는 너무 편하지. 그럼 나는 그냥 이렇게 뒹굴거리고 있으면 되는 거야? 뒹굴거려도 돼. 아유, 여기 좋다. 우와, 너무 예쁜데? 맛있겠다. 완벽하다. 자, 됐습니다. 네. 아, 힘들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화장꽃이 진짜 맛있다. 스프랑 제대로네. 맛있어. 야심차게 준비한 태기의 두 번째 요리는 과연 무엇일지? 소고기입니다. 오, 스테이크? 맛있겠다. 기름이 없네. 그렇지? 시즈닝?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래? 어때? 난 먹고 있으면 돼? 자. 은행꽃이 맛있는데. 그치? 근데 막 그거 있잖아. 은행. 많이 먹으면은 배 아프다고 하루에 뭐 몇 개만 먹으라고 그랬었잖아? 맞아, 설사하고 막. 맛있어. 오, 무색한. 기름기 이렇게 시즈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미쳤는데? 맛있겠다. 근데 오마카세라고 해서 양도 너무 오마카세로 맞춘 거 아니야? 뒤에 또 많이 있었어. 아, 그래? 이제 소주로 갈아타는겨? 그럼. 오늘의 소주는 맑은 강원. 여기는 강원도니까요. 예. 오. 메뉴명이 뭐야? 타닥기였던 스테이크. 타닥기였던? 괜찮아, 플레이팅만 타닥기로 하면 돼. 계속 그렇게 꼬르륵 소리 내면은 내가 여유롭게 요리를 못해요. 나 꼬르륵 소리 안 했어. 소리가 나한테. 언제? 꼬르륵. 타닥기 등장. 그냥 소고기 자른 거 아닌가? 엿던 것들? 엿던 것. 오. 알콜냉 아닐까 아니랄까봐. 한잔하십시오. 짠. 짠. 예. 오. 맛보리네. 맛을 봐볼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 그래도 소스도 나름 준비하고. 그럴싸해. 그럴싸해. 와사비. 맛있겠는데? 비주얼에 비해서 뭐 맛은 있는데? 맛은 진짜 타닥기 맛이야. 이건 질긴 타닥기. 나쁘지 않아. 자, 한 점 올리고. 한 점 더. 와사비 싹 올려서. 아, 한 점 더 해야 되겠는데? 한 점에 한 잔씩 아니야,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그거 너 훅 간다고. 짠. 짠. 근데 생각보다 맛있다.
혹시 불씨가 살아있는데 가리비를 좀 구워줄까? 미쳤어? 오마카 너무 좋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짜란. 오, 우유를 200ml 타라 했잖아. 그럼 소주도 200ml 타야 돼? 그 너무 많지 않나? 200ml야? 370ml 아니야? 에? 이게 370이야? 그러면은 살짝 넣어가지고 농도를 맞춰보면서 해보자. 그 쉽지 않아. 차라리 조금 미숫가루 좀 그래 한번 해보자. 일단 농도를 맞춰보자. 우리가 잠길 때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잠 반반은 해야지. 한 이 정도? 일단? 씻깃씻깃 해봐. 오케이. 근데 이거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어? 미쳤는데 이거? 근데 원래 미숫가루 소주라는 게 있어? 있어. 있어? 어디서? 예전에 술집에서 팔았잖아. 나 안 먹어봤어. 난 먹어봤어. 진짜? 응. 맛있어? 아 나도 안 먹어. 안 먹어. 뭐야 왜 구라쳐? 아니야. 해야지. 더 타도 돼? 이거는 그냥 너무 텁텁할 것 같아. 아니. 목 넘김이 좀 중요하잖아. 더 넣어. 괜찮아. 어? 향이 진해라. 대단해. 마워 안 줘도 다 세팅 됐어. 오. 이야. 짠. 뭔가. 소주향이 겁나 세졌는데 근데 맛있긴 해. 야, 농도는 딱 좋아. 이건 이런 맛. 근데 괜찮은데? 이게 쓴데 달아. 쓴데 아, 이 미숫가루 겁나 맛있다. 드시오. 야. 이야. 아, 색깔이. 이건 보약 아니냐? 보약? 보약이지 보약. 근데 이거 진짜 훅 가겠는데? 와. 와. 하나도 없어요, 사장님? 없어. 아. 멋쟁이다. 너무 맛있는데? 아직도 무슨 맛? 고추 빠질 수 없지. 아유. 와, 조개탕 미쳤어요. 마시면서 해장이 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점점 이제 시원해지고. 오늘도 재밌게 잘 놀았다. 시원하다. 됐다. 이제 스탬프 다 찍었다 거의.
여기까지만 하면 끝났지. 아, 길고도 야. 길었다. 나 혼자 스탬프 구해야지. 뭐해? 스탬프 해. 스탬프 진하게 좋아하네. 그래도 이렇게 이런 스탬프 랠리라는 행사 이벤트 같은 게 있으니까 또 가게 될 명분이 생겨서 좀 좋은 것 같아. 맞아. 안 나가면 또 한없이 나가기 귀찮아지거든. 나가야 될 목적이 생기잖아. 가기 전에 주유를 미리 해야 돼. 오늘도 만 원이야? 오늘도 만 원이야. 5천원, 5천원씩 공평하게 나눠. 내가 봐줄게. 스톱! 아, 조금만 더. 4,800원. 스톱! 됐어. 내가 조금 더 양보할게. 나는 4,948원 넣었다. 여기로 내려가면 온천. 온천에 지지고 싶다, 겨울에. 겨울에 여기 오다가 죽지 않을까? 아, 그러겠다. 눈 오는 날. 여기 오면 이제 죽지. 한계령 휴게소에서 뭐 팔면 간단하게 거기서 먹을까? 그래. 그래. 절벽이랑 가까워졌어. 어, 와, 멋있어. 에이, 진짜 그림이다. 와. 와, 멋있어. 와 대단해. 와 진짜 짱인데? 무서워. 진짜 회사를 갈 때인가? 아 그래? 원래 그런 거야? 뭔가 편한 듯 안 편한 듯 하겠네. 내리막엔 너무 추울 것 같은데? 우와, 거의, 거의, 아스팔트 5분 동안 하는 줄 알았네. 직각이요. 여기에 뭐가 팔려나? 여기 거리를 할 만한 게. 휴게소니까 뭐 팔지 않을까? 그러겠지. 배고파. 식당이 있네. 일단 한번 가봅시다. 오. 아, 등글게 하나 보고 싶다. 오토바이 타면서 중간중간에 긁을 수 있는 헬멧 속에 넣을 수 있는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관광용품. 나 왠지 이런 거 보면 사고 싶더라. 맞아. 그치.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엉이 아니야.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응. 뜨거워. 뜨거워. 열기 장난 아닌데? 이열 처리해야 돼. 이열 처리해야 돼. 아, 근데 에어컨 없는 거 치고 있어. 잘 먹었다. 와, 멋있어요.
힘든데 재밌다. 맞아. 원래 힘들어야 재밌는 거야. 맞아. 하나면은 기억이 안 남아. 맞아. 쉬우면 재미가 없어. 맞아. 그럼 저희는 이제 집으로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안녕. 안녕.